푸른대양 한가운데 태양 아래 반짝이는 거대한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크루즈선으로 5일간의 여행 비용이 무려 1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여행을 기대했다면 잠시 멈추세요. 이 배에는 당신과 함께할 1만 명 이상의 승객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호화로움과 사생활을 기대하며 크루즈선에 오르는 당신. 그러나 들어서자마자 음악축제보다도 큰 인파에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로 여행인지 아니면 생존 게임에 참가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1만 달러를 내고 당신이 얻는 것은 10명과 함께하는 공동 슬리핑 구역. 맞습니다. 당신은 바다 위에 층층 침대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그곳이 가장 밝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식당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말이죠. 수천 명과 함께하는 먹방 대회에 참여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웨이터는 UFO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당신이 빵 한 조각을 잡기 전에 그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은 아침 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각판에서요. 혹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는 많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요. 몇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될 수도 있고 적어도 그들을 군중 속에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이 끝나면 당신은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살아남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붐비는 여행을 견뎌낸 후에는 조용함과 개인 공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호화 크루즈 여행의 계속된 모험에서 만 달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여기는 당신의 지갑이 빛의 속도로 텅 빌 수 있는 사치의 세계입니다. 벌써 수영장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마지막 조각방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배 안의 쇼핑 지구를 탐험할 시간입니다. 믿어주세요. 이곳의 각 매장은 교묘한 사치의 덫입니다. 금으로 만든 롤렉스 시계 한 개가 자동차 한 대각과 맞먹는다고요? 아니면 당신을 어둠 속에서도 빛나게 할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는 어떤가요? 그리고 고급 부티크도 잊지 마세요. 샤넬 드레스나 아르마니 정장 한 벌이 당신을 크루즈의 VIP 손님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바에서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도 말이죠. 하지만 쇼핑으로 인해 은행 대출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스파와 뷰티 서비스에 대해서도 얘기해봅시다. 화이트 트러플 오일 마사지나 이사케이 금 마스크 치료 같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금을 얼굴에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면 누가 황홀한 피부로 집에 돌아가길 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돈을 쓰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배에서는 지출한 모든 것을 포인트로 적립해 다음 여행 두 배의 가격으로 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은 이번 여행에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여행도 함께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이 끝나면 추억뿐만 아니라 명품으로 가득한 짐 가방과 함께 그리고 물론 폭풍을 겪은 듯한 은행 계좌와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갑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도 말이죠. 확실히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좋은 추억 때문이든 지출한 돈 때문이든 간에. 그리고 당신이 되돌아볼 때 아마도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더 두텁게 채워진 은행 계좌와 더 튼튼한 지갑을 갖춘 채 다음 모험을 위해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호화 크루즈 여행의 계속된 모험에서 만 달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여기는 당신의 지갑이 빛의 속도로 텅 빌 수 있는 사치의 세계입니다. 벌써 수영장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마지막 조각방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배 안의 쇼핑 지구를 탐험할 시간입니다. 믿어주세요. 이곳의 각 매장은 교묘한 사치의 덫입니다. 금으로 만든 롤렉스 시계 한 개가 자동차 한 대각과 맞먹는다고요? 아니면 당신을 어둠 속에서도 빛나게 할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는 어떤가요? 그리고 고급 부티크도 잊지 마세요. 샤넬 드레스나 아르마니 정장 한 벌이 당신을 크루즈의 VIP 손님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바에서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도 말이죠. 하지만 쇼핑으로 인해 은행 대출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스파와 뷰티 서비스에 대해서도 얘기해봅시다. 화이트 트러플 오일 마사지나 이사케이 금 마스크 치료 같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금을 얼굴에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면 누가 황홀한 피부로 집에 돌아가길 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돈을 쓰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배에서는 지출한 모든 것을 포인트로 적립해 다음 여행 두 배의 가격으로 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은 이번 여행에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여행도 함께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이 끝나면 추억뿐만 아니라 명품으로 가득한 짐가방과 함께, 그리고 물론 폭풍을 겪은 듯한 은행 계좌와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지갑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도 말이죠. 확실히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좋은 추억 때문이든 지출한 돈 때문이든 간에. 그리고 당신이 되돌아볼 때 아마도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더 두텁게 채워진 은행 계좌와 더 튼튼한 지갑을 갖춘 채 다음 모험을 위해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화려한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후 1년 동안의 노력이 그 몇 일간의 휴가로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당신은 1년치 수입을 단 몇 일 만에 탕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상적인 업적이죠.